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스핀샷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자들이 회전 많이 먹여가지고 공이 천천히 진행해서 쿠션에 근접해 있는데 확률 높게 맞히는 방법, 그런 거 보시면 이거 어떻게 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랑 포인트 보는 방법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스핀샷을 하기 위해서 두께가 거의 일정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핀샷을 여기서 이렇게 쳤어요. 장쿠션 맞고, 단쿠션 맞고, 스피드가 비슷해야지 이 회전 먹고 눕는 정도가 비슷한데, 조금 얇게 맞으면요, 단쿠션 부딪히고 나서 회전이 많이 안 먹고 스피드가 빠르니까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배우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시스템 숫자를 알려드릴 건데 도착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께를 좀 일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 공이 물론 회전은 줄 겁니다. 회전은 주는데 위아래 회전이 없이 옆으로만 돌게끔 해서 공을 맞춰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추냐면요. 8분의 6 정도 맞출 거예요. 자, 제1목적구를 보시고, 요게, 우리가 이제 반두께 연습할 때 요렇게 연습했죠. 요렇게 하면은 제 1목적구가 저쪽 코너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8분의 6 정도 맞추면요, 대략적으로 한 원포인트 근처를 향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향하니까 요 선에 대해서 90도면은 한이 정도 되겠죠. 거의. 그죠?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내 공이 여기로 왔으면은 아, 공 부딪힐 때 물론 여기서 출발할 때는 뭐 중앙보다 조금 낮게 당점을 주겠지만 공 부딪힐 때 거의 위아래 회전 없이 부딪히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부터가 기본이에요. 이론적으로 제 1목적구에 대해서 내 공의 분리각이 90도가 되는 지점이 무회전이죠. 위아래 회전 없는. 자, 옆으로만 주고 그 현상을 다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옆 회전만 살린 상태에서.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갔죠. 제 1목적구가 요렇게 가고 거의 90도 정도 요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요런 상태로 부딪히면은 아, 내가 위아래 회전을 억제를 잘 했구나. 컨트롤을 잘 했구나. 부딪힐 때 거의 위아래 회전 없이 옆으로만 돌려서 부딪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핀샷을 할 때는 요 정도랑 여기서 내 공이 90도 되게, 제일 목적과랑 90도, 요 정도. 그러면은 실상으로는 살짝 끌리는 거죠. 방금 줬던 당점을 기억하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내립니다. 자, 연습하실 때막 30분씩 내리시면 안 돼요. 조금씩 내려보시는 거예요. 조금씩. 뭐한 10분, 뭐한 15분, 이런 식으로 이만큼씩만 내려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공과 제 1목적구랑 거의 90도 정도를 끌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더 내렸어요. 한 30분보다 더 내렸는데 이거는 힘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세게 치느냐, 적당한 힘으로 치느냐, 아니면 약하게 치느냐에 따라서 당점 높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스핀샷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일정한 힘으로 그다음에 일정한 두께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핀샷 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각도예요, 이 정도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은 당점을 이만큼씩 올리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이제 저 포인트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당점 높아야겠죠? 자, 비슷하게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자, 두께가 일정하니까 힘도 내가 비슷하게 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공 스피드가 항상 비슷하겠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 한쪽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총 연습할 게 한 4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면허 맞춰보겠습니다. 아까는 오른쪽하고 오른쪽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면 또 왼쪽 회전 주고 안쪽 맞추고 바깥쪽 맞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시면은 사실 내가 공이 얼마큼 가는지 당점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제가 위아래 회전 컨트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5 and half 숫자를 원쿠션이랑 내공 숫자는 공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쪽 코너가 50이 되겠죠. 자, 넌 절로 가라. 자, 여기가 50이 되고 저쪽부터 10, 20, 30, 40, 50, 60, 70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핀샷은 뭐예요? 스피드가 죽고 회전이 많은 공이에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많이 퍼질 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많이 퍼지겠죠. 이렇게 길게 가면 그렇게 많이 안 퍼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많이 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퍼지죠. 그래서 이 치는 숫자가, 도착되는 숫자가 여러분들 5 and half랑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제가 다는 10번 못 보여드리고 제가 많이 쳐본 것을 토대로 한 두세 가지만 보여드리고 숫자를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옆돌리기 형식으로 치실 때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공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맞았으니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코너에서 이렇게 가면은 50에 50, 이게 공을 통과시켜서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비교적 정확하게 공이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50에 50부터 쳐서 조금씩 다른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공과 공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공을 관통시켜서 50에서 공 관통시키고 50, 맞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 근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공 가깝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보다 가까우니까 그냥 3시 당점만 주고 8분의 6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왔네요. 조금 얇았나 본데 한 요 정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0이 아니에요. 50에 50은 0이 아닙니다. 0이긴 0이죠. 그러니까 도착점을 여기로 0으로 잡는 거예요. 스핀샷을 치셨을 때는. 이게 완전히 코너를 돌리시려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를 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스핀샷 할 때 여기가 0이다. 요 5포인트, 여기가 0이다.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5포인트고, 자, 0포인트 했고요. 제가 10포인트 할게요. 10포인트. 10포인트를, 자, 50에 40,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서 똑같이 여기를 향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10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여기가 0이었죠. 요 정도가 한5 정도 돼요. 5, 5, 10, 그 다음에 15, 여기가 20입니다. 숫자.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5하고 20. 그러면 중간에 숫자는 당연히 나오겠죠. 15, 10, 이렇게 5, 0, 5, 20. 자, 20 한번 쳐볼게요. 다는 못 보여드려요. 자, 그러면은
20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쯤 맞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향이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쯤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자, 20 조금 짧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20입니다. 저는 지금 제공 출발을 날로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 날로. 그래서 지금 거의 날로 떨어지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0, 5, 여기 20, 아까 10 여기였죠. 10, 15, 20입니다. 자, 이번에 30이 어디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을 통과시키라고 그랬죠. 20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한 이 정도 맞겠네요. 이 정도. 자.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왔어요. 30이고요. 여러분들 다는 안 할 거예요. 여기 숫자 가르쳐 드릴게요. 숫자는 그냥 감독님 써주실 겁니다. 0, 5, 그 다음에 20이에요. 여기가 40입니다. 30 이렇게 들어왔죠? 40이에요. 그 다음에 50, 50, 60, 70 이 정도 됩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길게까지 칠 일 없겠지만 이 정도 됩니다. 40, 50, 60, 70 이 정도 됩니다. 물론 굉장히 느리게 하면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 하나 정도 차이는 스핀샷에서 여러분들 확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공 하나 정도 차이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전에서 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공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공들. 이런 공 있으면은 자, 어떻게 쳐야 될까요? 요거 그냥 끌어서 잘 치시는 분들은 쫙 이거 딱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스핀샷으로 쳤을 때 맞을 확률이 극대화 되겠죠.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되고 이만큼의 확률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읽는데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공을 통과시켜서 숫자를 읽습니다. 여기가 0, 5, 여기 20이에요. 20으로 읽겠습니다. 20 읽고 자 이렇게 하니까 저는 날로 읽습니다. 그러면 자 46에 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공 요 정도 맞힌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회전으로 보내면 되는 각도예요. 아까 우리 연습했을 때 그 정도를 한번 노리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향이 들어가니까 공 실제로 한 요 정도 맞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다른 공 쳐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렇게 돼 있는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을게요. 요렇게 놓고 쳐볼 건데, 요거 숫자 뭐라고 그랬죠? 0, 5, 20, 30, 40 이에요. 40, 45, 뭐, 35, 다 맞는 공이죠. 요건 좋으면은 스핀샷이기 때문에 40으로 읽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날로 하니까 전 여기서 이렇게 30을 이어봅니다. 70 빼기 30은 40이죠. 근데 공이 없어요. 살짝 옆으로 옮깁니다. 빨리 쟀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치는데 실제 공이 요 정도 맞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요 정도 사이. 자, 치는 각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90도 아니죠. 우리가 그 위아래 없는 회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각도 같아요. 자, 그럼 두께만 신경 쓰시고 당점 옆으로 주시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해결됐죠. 샷을 하실 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강하게 잡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탕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간결하게 요만큼 낸다 생각하시고 탕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바깥쪽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깥쪽 공 잴 때는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별로 안 어렵네 하고 요렇게 끌어서 치시다가 땅 하고 키스나죠, 바로 이런 거는. 그래서 이 공을 저쪽으로 해서 두껍게 키스를 빼내시고 내 공을 천천히 진행시켜가지고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해결 가능한 공이에요. 이럴 때 스핀샷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럼 숫자를 읽어야죠. 요거는 두 번째 포인트가 20 맞죠? 요거는 20을 잡아놓고, 자, 요걸 재실 때 이게 공과 공으로 재시는 게 아니라 딱 바로 옆에다 붙여놓고 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날 여기서 40에 20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보니까 그냥 중간 당점으로 맞으면은 그 정도 꺾이는 각이 됩니다. 8분의 6 맞았을 때. 그럼 제가 3시만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절로 가면 되죠.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자,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조금 모자랐지만 확률이 많죠. 20보다 조금 앞쪽 맞았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스핀샷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시범을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숫자를 지금 알려드렸죠. 0, 5, 여기가 20, 5, 10, 15, 20, 여기가 30, 40, 50, 60, 70 이 정도 돼요. 여기는 뭐 많이 안 쓰시겠지만 그렇게 알아두시고, 물론 테이블마다 단쿠션이 조금 뱉는 테이블, 조금 눕는 테이블에 따라서 여기 위치들이 요만큼씩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죠. 회전을 많이 먹고 떨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 오차는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는 나중에 보낼 수 있게 된 다음에 다시 공부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렇게 놓고, 자, 2포인트 거리, 1포인트 거리 정도를 놓고 이 공을 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근처 맞게끔 그 두께를 설정하고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스핀샷 그 스피드가 거의 일정해지실 겁니다. 두께가 거의 비슷해야 돼요. 자,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